오늘이 3월 20일이죠. 3월 20일은 아마도 롯데그룹에는 치욕의 날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법정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두 아들, 큰딸까지 총수 일가가 그야말로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신격호 회장 오늘 기자들 앞에서 또 법정 안에서 재판받으면서 내가 100% 지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무슨 지분 싸움이냐 이러면서 역정을 냈다는 소식도 방금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세 사람의 법원 출석보다 더큰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의 셋째 부인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죠. 미스롯데 출신이기도 하고요. 서미경 씨가 오늘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찰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원 재판에는 나왔습니다. 36년 만에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서미경 씨의 모습이 나타난 순간 그 카메라 기자들의 플래시도 그야말로 계속해서 터졌는데요. 임광희 기자, 네. 서미경 씨가 1981년에 신격호 총괄회장을 만난 이후로 36년 만에 진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상 섬경 씨하고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는 옛날에 미스 롯데 시절에 아주 상큼했던, 그리고 굉장히 서구적 미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36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하는데, 저도 보면서, 아, 세월이 무상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아, 잘 알려졌다시피 72년도에 미스 롯데의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가지고, 이제 연예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롯데 신격호 회장의 사실상의 셋째 부인으로 들어서면서, 나이가 38살 차이가 나죠. 거의 4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지금 33살인데, 신유미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계속 얼굴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계속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도 검찰 조사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계속 있었는데 여권을 우리 당국이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했는데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36년 만에 다른 것도 아닌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승원 평론가는 서미경 씨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나오면서 좀 네. 알게 된 건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롯데로 뽑혔더군요. 날짜를 보니까 그 예. 한 4년 정도에. 근데 그 사실은 오늘 관심은 사람들은 이제 롯데 일가가 어떤 식으로 뭐 탈세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작년에 압수수색을 막 대대적으로 할 때, 뭐 20곳, 30곳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당시, 그때가 6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서미경 씨가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 것인가, 그게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이것도 참 상황 자체가 좀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태훈 변호사. 뭐 짧게 대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검찰 수사 때는 일본에서 안 들어오다가 예. 법원 재판에는 왜 들어왔을까요? 뭐 그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가정 개인적인 문제들도 이유를 댔었는데 법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출석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발부하는 구속영장 같은 것들은 법원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하고 발부할지 여부는 법원의 몫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고 그걸 사실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 법원에서나 검찰에서 일본 가서 데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미경 씨가 수사는 안 받았겠지만 이 법원의 재판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에게 좀 부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출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인데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왜 하느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서 지팡이를 휘두르고 수행비서를 때리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미경 씨는 입술을 깨물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그 안경을 벗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국은 법정에서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 인식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그런데 롯데그룹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재판받고 있고 총수 일가가 재판받고 중국에서는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제 내후 외환이라고 합니까? 일단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45억을 이미 출연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초에 다시 70억 원 정도를 최 씨가 이제 요구해서 그쪽에 이제 70억 원을 실제 줬다가 6월 초에 압수수색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전에 독대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독대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뭐 면세점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고 간 어떤 뇌물 관계가 아닌가 그 부분이 하나 이제 걸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어떤 사드 보복이 롯데를 통해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그래서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업 정지를 당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다 접어야 되는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런 또 이 분쟁, 그 재산권 문제, 경영권 문제 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운영에 어떤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롯데그룹 총수 3부자가 한꺼번에 법정에 출석하고 사실상의 셋째 부인도 3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데 많은 분들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서의 불매운동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 같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